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국민이 곧 국가입니다.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세력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입니다. 내가 국가다, 이런 생각이야말로 전체주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 민생 파괴, 평화 파괴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국정 행위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국정 방향을 전면 전환하고 내각 총사태로 국정을 쇄신해야 합니다. 화무 11홍이라 했습니다. 권력이 강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도 역시 잠시간일 뿐입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았다는 것이 역사이고 그리고 진리입니다. 정치 검찰을 악용해서 조작과 공작을 하더라도 잠시 숨기고 왜곡할 수는 있겠지만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 바꿨는데 쌍방울 대북송금 보고 받은 적 있으십니까? 검찰은 대표님을 김만배 씨 가짜 이름으로 규정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검찰은